어른이 되는 교육을 생각지도 못한 변수, 그런 시련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시대마다 칼날 가지고 나가서 변화시켜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내는 경우가 많죠. 원수 중심의 외의 교육 필요하죠. 이외에도 그게 인문학이지. 그게 역사고.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 라는 게 산업혁명 터지면서 이제 근대화를 시켜 나가고 산업혁명 터지는 것도 이제 카페에서 모의를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밝은 측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은 측면들이란 거는 제일 대표적인 이제 미국도 커피가 대중화되잖아. 아메리카 커피라고 그러고 물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이제 물론 유럽 애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 딱 들어왔는데 미군 애들이 에스프레소를 못 먹잖아. 독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물 타 먹는 걸 보고서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거지만은. IT하고 브라질에서 커피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아비투스라고 해서 상류층의 문화와 하류층의 문화가 딱 구별이 되고 그리고 상류층의 문화가 이것들이 올바르고 굉장히 멋있고 세련된 걸로 포장되면서 하류층의 문화를 무시하게 되는 게 이게 전형적인 아비투스의 현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화가 대별되는 건데 커피는 그게 발생하지 않은 특이한 경우지. 술은 그게 발생한단 말이야. 술은 우리 뭐라 표현하냐면은 위스키 혹은 와인 먹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상류 계급인데 네. 막걸리 뭐 이러면 막 이게 약간 좀 소주 네. 막걸리 이러면 로우해지잖아. 그러면은 하류층에 있는 애들도 소주나 막걸리가 아니라 와인 먹는 걸 동경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건 그게 없잖아. 이게 형 음료계의 라면이네. 그렇지 음료계 라면 딱 정확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상류층도 라면을 먹고 하류층도 먹듯이. 예. 근데 이건 다른 건 뭐냐면 일부러 내려보냈다는 거지. 왜 각성 효과가 강하니까. 이래라. 이래라.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부터 이 노동자들에게 크게 전파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커피의 암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라는 거지. 하나는 노동자들의 각성을 위한 하나의 각성 음료가 됐었던 거고 하나는 노동 착취의 원천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 지금도 나오지만 공정 무역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커피잖아. 인도네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IT라든가 이쪽밖에 안 자라니까 전부 교육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 거기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어떻겠어. 그러니까 왜냐면 커피가 무역량이 원유 다음으로 큰 거거든. 이렇게 똑똑했었나. 야 오늘 제일 멋있네. 5월 5일 목요일 OTBN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